예, 오늘은 결코 물러서지 말라, 결코 물러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 특징이 뭐냐? 그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그래서 오기라고 그러죠. 오기.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Constantly in prayer. 그죠? 끊임없이, 영어 성경에 끊임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stantly.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 오로지 기도가 그들에게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볼 때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였냐? 그러면 로마를 듭니다. 지금도 로마죠. 제가 그 최근에 그 미국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미국 역사의 모델이 뭐냐? 로마예요. 다시 로마같이 되고 싶은 거. 그죠? 모든 기초 구조가 그거더라고요. 로마가 아마도 그 서양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의 고향인가 봐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이런 로마, 저런 로마, 뭐 제3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뭐 걔 로마가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로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싸움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 똑같은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다. 뉴스에 안 나오죠? 무슨 소식 모르겠습니까? 아침부터? 예, 황소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황소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죠. 그 황소가 어떤 황소냐? 또 그 개구리가 어떤 개구리냐? 마치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오로지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로마를 물리쳤다. 로마를 이겼다. 이거는 사실 개구리가 황소 밟아 죽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 물리치는 스토리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물러서지 말라.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골리앗 물리칠 때와 똑같이 이 두 가지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원천인 하나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라. 오늘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 그가 뭐 등치가 크다 작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무장을 했다 그거는 둘째 세 번째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가장 그 원천적인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힘의 원천이 달랐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뭘 믿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 무기 외적인 거. 그러나 다윗은 뭐 등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믿고 나아갔잖아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를 쭉 보고 나면 저분은 큰일 할 뿐이래요. 그 왜 큰일 할 뿐이야 그랬더니 아, 명문대학 나오고 돈도 많고요, 차도 좋고요. 그 골리앗 무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왜 그 껍데기 바라보고 큰일 하려 그래? 대개 큰일 할 거라는 분들 나중에 지나보면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다 이제 거의 큰일을 하는 것보다도 큰일 할 거라 그런 사람들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다녀보세요. 다 큰일 내요, 큰일. 나중에 신문에 나요. 뭐 어디 큰일 쳤다고. 그러므로 오히려 더 잘생기고 힘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이 있고 돈 있고 한 사람이 있어 더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 있어 떨어지면 추락할 때 그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좀 기도 덜 해도 괜찮아요. 뭐 떨어져 봐요. 뭐 구르다가 쓰러졌으니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나 내가 잘 나간다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예쁘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화장을 뭉개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위기입니다. 이 얼굴 갖고 지금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무장이란 건 뭐예요? 다 외적인 무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성도는 바로 이 다윗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울 때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 같은 골리앗을 물리친다 그러면서 골리앗 같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고칠 때 거의 정확한 답이 다 나오잖아요. 첫째, 안 해도 될 말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그 머리 나쁜 사람 이해하려고 정확히 묘사해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은과금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붙여놓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 말 아니에요?
없어도 되잖아요. 누가 언제 은과금을 추구했대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그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은과금은 없거니와 똑같잖아요. 패턴이. 성도는 항상 이 패턴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은과금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해지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가야죠. 힘의 원천이 예수님께 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도 않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이기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뭐예요? 내가 세상 싸움한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같이 똑같이 무장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골리앗 조건으로 골리앗과 싸우면 우리 집니다. 골리앗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리앗과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의 싸움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무슨 싸움 벌이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싸움, 큰 싸움들 벌이고 있죠? 골리앗같이 무장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같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나가야 됩니다. 은과금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칼과 단창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나아가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요즘에 그림에 관한 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걸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최후의 만찬을 쭉 그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대요. 그 12명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 잘 생각 안 나죠? 모든 사람들이 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만 두 손을 갖다 이렇게 딱 펼치면서 손에 잔이 없대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도 뭐 건배하려고 그러면 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잔을 일부러 그리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을 지워버렸대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주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손에 잔이 있다 그러면 저 잔이 어떤 잔인가, 뭐 크리스탈인가, 유리인가, 뭐 그저 어떤 모양인가, 또 예수님이 손에 잔이 있다 그러면 그 잔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복제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 손에 들었던 그 잔이에요. 그리고 팔아먹을까 봐. 그죠? 그 주의가 산만해질까 봐. 그 의도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 집중해야 된다. 제가 그 해석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야, 역시 이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저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구나.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딴 건 다 사라지도록. 제가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반성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할 때 자꾸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잔을 들려놓고 예수님의 옷을 뭐 걸쳐놔서 옷에 주목하게 만들고 또 딴 거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게 만드는 거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only Jesus.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거기에만 집중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림 그리는 사람도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승리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탁 보이고 나머지 제자들, 그 가론유다 정도나 이렇게 옆에서 돈주머니 쥐고 있으니까 좀 눈에 띄지, 제자들은 다 배경같이 보여요.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만 가운데 확 드러나고 기억나는 거 예수님 표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두 손 내려오는 거. 나머지 그냥 배경이에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기가 막히게 그린 거죠.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의 원천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원리는 뭐냐?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물러서지만 않으면 승리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든 포기하고 어떻게든 물러서게 만드는 거. 물러서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물러서게 만들었던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뭐가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나타나가지고 28절 같은데 뭐라 그래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 친형제인데 속 다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대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 같은 동지, 그게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러면 뭐 신앙의 간증 다 잃어버렸겠죠. 참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또 그를 속을 뒤집어 놓고 물러서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였어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말로 저주하잖아요. 4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막 온갖 욕설, 비난 뭐 하여튼 듣기 거북한 얘기들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하고 요 정도만 얘기했지 뭐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다윗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 이 저주라는 게 들으면 열받는 거예요. 알아요? 들으면 열받는 거. 아, 지금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새벽에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죠? 아시겠죠? 뭔지. 워낙 그게 삶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예. 저주. 저주라는 건 속을 뒤집어 놓는 거라고요. 그죠? 들으면 열 확 받고 듣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온도가 2, 3도 올라가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4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잖아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코 약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가는 곳마다 불황이라 그럽니다. 불황이라 그러고 뭐 어떤 분은 하우스 푸어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가 다 번져가는 것 같아요. 뭐 너도 어렵다 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괜히 뭐 안 어렵다 그러면 괜히 돌멩이 맞을 분위기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렵다 그럴 때 왜 전부 다 간증하고 다녀요? 뭐 여러분 어려우면 선지자들이에요? 왜 전부 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도 승리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대적들이 많다고 뭐가 어려워요? 이기면 되는 거지. 저는 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보고 되게 웃기다. 성경 보면 그 되게 웃긴 장면들 되게 많아요. 4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치사하게 예수님을 동네 밖에 끌고 와가지고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낭떠러지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낭떠러지 있으니까 그 가드레일도 없고 이렇게 밀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코너로 몰아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막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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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지라.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막 죽여 죽여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뚜벅뚜벅 정면으로 돌파해서 갔더니 쫙 비키면서 우리가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군중심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안에 동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담대하게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면 돌파하면요. 다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해버리면. 정면 돌파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대적이 있으면요. 대적이 제일 약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생각보다 제일 약한 곳은 정면이에요. 정면. 그래서 정면 승부하십시오. 그럼 승리해요. 뭐 뒤로 가서 배후에 침투하고 뭐 우리가 무슨 쓰레기들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면은 정면이 제일 약해요. 정면. 혹시 누구하고 싸울 일 있으면 정면으로 때려버리세요. 그럼 이겨요. 그냥. 그냥 뭐 뒤에서 스쳐서 때리거나 뭐 이럴 하지 말고 언제나 악한 마귀는 정면을 패버려야 돼요. 그죠? 정면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냥 정정당 뒤에서 뭐 개구멍으로 도망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정면을 걸어갔더니 쭉 비켜주더래요. 우리 대적이 그런 거라고요. 물러섰다 그러면 아니 물러설 데가 있어요. 뒤에 낭 떨어진데 뒤돌아서면 아마 밀었을 거예요. 그죠? 네가 갖고 싶은 거에 가라고 밀어버릴 거라고. 정면 승부하니까 다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승리를 다 약속해 주셨는데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뭐 강해 보이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물러서게 만든다고. 그 물러서면 진다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면 골리앗도 물리친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의 모습 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5년쯤 된 것 같네요. 하루는 어떤 좀 이렇게 잘 차려입은 분이 오셨어요. 부부 같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뭐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교포래요. 교포라고 하는 분들은 꼭 오시면 그냥 안 가고 꼭 인사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신가 보다 그랬더니 캐나다 교포래요. 캐나다 교포.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에 선물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닥터 홀의 조선 회상 그런 책이에요. 그 200권 정도를 사가지고 기증을 할 테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나눠줘서 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닥터 홀?
그 이름을 보니까 그 캐나다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친인척 관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어요. 이 닥터 월의 조선회상 이 책을 읽고 무지무지하게 감명을 받은 분이구나.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면 그죠? 이 책을 젊은이들에게 읽히고 싶어가지고 200권을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뭐 200권 갖고 뭐 누굴 하나 줘요? 그래서 뭐 제가 기억에 그냥 눈에 띄는 리더하고 간사들 몇 명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권 나눠줬는데 원래 뭐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안 읽죠. 내가 이게 나눠줘가지고 읽어봤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한 명도. 저만 읽었어요. 저만 읽었는데 딴 사람들은 별로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진짜 읽으면요. 정말 감명이 있어요. 이 닥터 홀이라는 사람이 뭐냐. 그 원래 풀네임이 제임스 홀이에요. 제임스 홀. H-A-L-L. 홀. 홀. 뭐 이렇게 뭐 볼륨 그러죠. 홀. 홀. 이게 큰 홀이요. 그 홀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평양에서 사역을 하던 캐나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느냐면 여기서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절두산 양화진 외국인 묘지 있죠. 거기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는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묘비에서 읽을 만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특별히 닥터 홀의 묘비명은 읽을 가치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1894년 11월 24일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닥터 홀. 그러니까 닥터는 왜 간단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이 제임스 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대기를 보니까 1891년도에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조선에 왔거든요. 3년 동안도 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된 지 3년 만에 조선에 와서 죽었다고요. 풍토병으로. 뭐 아프리카만 풍토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도 되게 미개한 국가였습니다. 그죠? 풍토병이 있어서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근데 이 닥터 홀, 이 제임스 홀의 묘비 바로 옆에 무덤이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 무덤. 에디스 마가렛 홀이라고. 1895년 1월 18일생. 1월 18일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월달에 태어났다. 난 이게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닥터 홀이 언제 죽었어요? 94년. 그죠? 94년 11월 24일.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 아들이면 유복자라 그래요. 딸도 유복자라 그러나요? 유복녀?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유복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8개월쯤 됐다가 두 달 있다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딸을 낳은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가슴이 미어져 오더라고요. 이야, 그 아내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 남편의 죽음, 아이의 태어남. 걔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본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1898년도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뭐 빼보니까 한 4살, 4살, 5살? 이때 죽은 거예요. 잘 보니까 그래요. 이 닥터 홀, 자기 나라에서, 이 캐나다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잘 나가는 의사.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도 의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이름도 없는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죽고, 또 자기 딸도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또 죽게 만들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별 감동이 없었는데, 한번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자라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집에 갔죠? 집에 안 갔을까요? 되게 보면요, 뭐 우리 내가 누구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사라 그러면 애들이 뭐 대학 떨어졌다, 뭐 대학 가기 힘들다 그래도 아마 선교지 떠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사들도 되게 학부형이니까, 그죠? 우리는 되게 선교지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들 교육시키기 편한 곳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학부모 열기, 이거는 진짜 선교도 망치고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고3 아버지인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어떤 굴레예요, 굴레. 근데 이게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저는 그 아내가 돌아간 줄 알았어요. 캐나다로. 이 정도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근데 그 부인 이름이 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로제타 홀이에요. 로제타 홀. 이 여자분이 제가 볼 때 닥터 홀보다 더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될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보다 1년 먼저 조선에 왔습니다. 1890년. 왜 먼저 왔을까요? 남편이 의대 졸업하기까지 기다린 거죠.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1년 뒤에 남편은 의사 자격증을 얻고 이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가지고 평양에 거주했는데 평양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샤워드 홀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이래요. 이 셔워드 홀이.
그래서 평양 전체가 들썩들썩했대요. 왜? 그 파란 눈에 서양악이 태어났다고. 구경한다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 집에 애들 본다고 그냥 막 모여들었대요. 그 정도로 그 셔워드 홀이라는 아이가 유명한 아이였대. 평양에서 서양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게 에디스 마가렛 홀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달 있다 태어나고 또 5살, 4살 만에 죽은 거죠. 이걸 바라보면서 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까. 나중에 그 셔워드 홀도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 아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서 있게 되더라고요. 이걸 바라보면서 만약 이 가정이 남편이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돌아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혜택을 받았을까. 그 아들, 야 지긋지긋해. 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이 나라 떠나고 싶어. 나 캐나다 가서 의사하고 싶어. 그랬으면은 이 나라에 이 뿌리가 있었을까. 이 로제타 홀 여사가요 남아가지고 세웠던 병원이, 여기 지금 고대 다니는 사람 있으니까 고대 병원의 후신 전신이 우석대학병원이거든요. 우석대학병원 세운 사람입니다. 로제타 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대 의대의 뿌리예요. 로제타 홀. 닥터 홀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대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 옛날 그 동대문 옆에 이대 병원 있었죠. 그거 세운 분이에요. 이대 이화여대 병원 세운 분이 로제타 홀이라고요. 그거 세웠다고요. 그리고 뭐 두 대학에 다 관심 없는 분들. 혹시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일 나온 거 있죠. 우표같이 생긴 거.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든 분이에요. 로제타 홀. 그래가지고 그 수익으로 그 우리나라 그 뭐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수익 가지고 결핵에 걸린 사람들 고쳐줘야 됩니다. 제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그 후원금이 생겨가지고. 그게 로제타 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또 남아가지고 그의 아들 때까지 우리 한국에 기여했던 멋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최근에 만나는 캐나다 사람 만나면 내가 꼭 밥 사줘야지. 갑자기 캐나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사람 만나면 내가 밥 사줘야지. 캐나다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꼭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닥터 홀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왜 밥 사주는지 하느냐. 네 조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와서 한국에 이런 기여를 해서 지금 병원들 이렇게 세워진 게 다 그분 덕이다. 그리고 남편 죽고 딸 죽고 하면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어찌 보면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딸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일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물론 남편과 딸이 뿌리 씨앗이겠지만 그것이 꽃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래도 인생 살다 보면 이 닥터홀 가정에 임했던 이런 고난과 환란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때는 불의의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뭐 외로우면 고향 가고 싶잖아요. 다 고향 생각 안 나요? 뭐 10월 달에 찬바람만 불어도 뭐 고향 가고 싶어 이런 애들 많은데 고향 안 갔어요. 물론 뭐 비행기 없어서 안 간 것도 있겠지만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 열매가 지금보다 풍성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악한 마귀가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약하게 흔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 집어넣는지 알아요? 돌아가자. 그거에 돌아가자. 원래 있던 곳으로 가자. 괜히 왔다. 뭐 충성했던 이게 뭐냐. 지금이 결산이에요? 중간 과정에서 왜 흔들려요? 마귀 음성에 노란하고 있는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 No turning back. 제가 농담으로 어떤 디자이너한테 그랬죠. 백 만들면 노 터닝백 하나 만들라고 그러죠. 노 터닝백. 노 터닝백. 돌아서면 안 되죠. 돌아서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우연히 이 땅에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우리의 길을 이끄는 게 우연히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이루실 그 작품이 있다고요. 그거 이룰 때까지 거기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환란과 어려움과 어떤 마음의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로제타 홀 여사,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딸 죽었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남편의 유지를 받들고 또 딸의 죽음을 기리면서 복음증거 사역 다 했더니 제가 볼 때 한 가문이 이루었던 일 중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그죠? 이게 삶이구나.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구나. 이게 진짜 사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우린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도 네팔에 이 닥터홀 같은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자식들 다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뭐 알아눕더라도 끝까지 사역 감당해서 쓰임 받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에 빚졌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 홀로 잘나서 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피를 흘렸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시간 되시면 양화진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가도 돼요. 걸어가도. 우리 교회 그 유명한 권대기 성도님 댁 신마 갔더니 바로 그 건너편에 있더라고. 그죠?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시간. 걸어서 한 15분이면 되겠어요. 가서 그 묘비들 읽어보면서 야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수가 됐구나. 이제 우리도 빚진 자로서 갚아야지. 그죠? 현장에 나아가야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와 열매를 맛보는 우리 홍대세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과 능력을 주시고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또 힘의 원천이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